여기를 당산역으로 하고요. 여기 이렇게 빠질게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쪽을 빼. 이래야 약간 모양이 이뻐져. 이렇게 좀 모양 좀 예쁘게 좀 만들어 볼게요. 아, 서울역. 저기 서울역을 이어져야 된다는 걸 깜빡했어. 오케이. 아,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어야 되는구나. 그리고 이거를 의정부 가고. 오케이, 별래. 동대문, 신설동, 청량리. 참 나름 괜찮다 이거. 응? 그 여기가 다시 사랑 형태. 여기가 지금 약간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. 어, 여기 석촌역하고, 어, 이렇게. 이게 모양 참 그렇다. 생기면 어떻게 할 텐데. 어. 그래, 어. 이렇게 만들어. 그러면 여기가 종로삼가? 어이. 좀 바꾸자. 올리자 좀 하나씩.
생각하고 여행 정보 생각하고 야, 그러면 여기를 여기 가지 말고 일로. 참 이게 거시기하다니. 몰라. 일단 해봐. 선이 좀 지워져보고 난감하네. 난감하네. 그리고 한 이쯤. 그리고 동대문? 동대문 청량리? 일로 올라가. 아직 더 필요하구나. 그래.
역시 서울은 더 되는 거였구나. 자, 여기서 얼마만큼 더 추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구요. 와, 저긴 한도 끝도 없이 연장되네. 오, 4호선 한 대가 더 투입이 돼? 어. 그리고 3호선이 연장됐으니까 기차 하나 더. 참, 여기가 이런 서울의 현실. 아직 요 노선이 한 대가 더 돼? 어. 한 노선에는 열차 네 대까지만 투입이 돼요. 이렇게 빼? 어. 이러면 좀 이제 선형이 좀 비슷해지죠. 봐,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니까? 야, 여기를 이렇게 빼. 어. 이렇게 되면 나름 멋있어지죠? 이거 나중에 좀 캡처 좀 해놔야 되겠다. 중간에도 막 추가된 역이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무한에서도 한번 200을 넘어볼게요. 오케이. 여기를 용산역에 이렇게 만든 거야. 용산역, 서울역, 그리고 여기도 시청, 종로 3가. 와, 쩌는데? 여기 신당. 신금호. 한 이쯤 했고요. 한 여기까지 다 되나 한번 보고요.
어? 자, 1호선 1호선 안되고 2호선 안되고 3호선 안되고 4호선 안되고 5호선은 아직 투입이 가능하네요. 5호선은 아직 투입이 가능하고 4호선 객차 하나 넣어둬야지. 겁나게 큰 차들 막 왔다갔다 하죠. 여기서 또 스톱. 5호선 넣어줄 수 있고 3호선에 객차 하나. 자, 이쯤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.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. 이렇게. 여기를 광화문역으로 하고 야 여기를 종로삼가로 가자. 동대문 아니다 너무 선형이 안 이뻐. 경복궁, 대학로, 차, 일로 내리고, 이것도 일로 내리고. 아, 여기 빼. 이렇게 바꿀게요. 역삼문화공원. 충무로. 자, 아 이제 열차 더 추가 안되나?
붙여줄 수 있는 만큼 더 붙일게요. 이제 열차는 더 추가가 안 되나 보다. 한번 쫙 보고요. 내가 어디가 지금 객차가 모자란지. 그래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그, 다, 이제 다, 그, 네 대씩이 된 거구나. 그래요. 이제 5호선을 추가해줄 차례인가? 글쎄요. 추가가 필요하네요.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추가를 해볼게요. 이제 모양이 좀 이쁘네. 한 이쯤 화공역 하고 하나만 더 없나?
조금 이따 캡처할게요. 좀 시간 좀 더 흘러가면 나름 이게 그 서울하고 비슷하게 완성이 될 것 같아가지고. 그러면요, 이제 돌아갈게요. 네. 여기서, 네. 마무리 하고요. 저 내일 그 교육방송 준비하면서 그, 돌아가도록 할 건데요. 아, 이게, 아, 캡처가 안 되는구나, 여기가. 아, 이거 캡처 되는구나. 오케이. 아, 이렇게 스크린샷을 할 수 있네요. 오케이. 그러면 저는 여기서, 네,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교육방송 준비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, 자,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.